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호텔은 아디아라는 이슬람 호텔이에요. 예, 여기 랑카에는 여러 호텔들이 있는데요. 이 아디아라는 호텔은 그 이슬람 호텔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나 VIP들이 이슬람 분들이 자주 묵는 곳인데요. 그 이슬람 호텔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과 장점,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쪽에 와서 한국 분들에게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이 매니저분이 직접 나와서 이 아디아 호텔을 소개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 로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로비입니다. 저쪽 보이시는 곳이 식사하는 곳이고요. 여기 리셉션이에요. 여기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해. 되게 잘 받은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2층입니다. 예. 식당 문을 들어오면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근데 음식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여기는 이슬람 식당이라 할랄 음식입니다. 정통. 그래서 여기에 묵으시면 이슬람의 또 정통 할랄 음식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되게 깨끗하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따 한번 또 먹어볼 시간을 갖겠고요.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드실 수 있고, 예, 전체적인 아침 식사라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빵을 이렇게 직접 구워서 그냥 즉시 먹을 수 있게 되게 신선한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로티 차이나라는 빈대떡이라 해야 되나? 그 부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예. 아침 약 9시 반 정도고요. 이거 그 설날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제 로티 차이나, 여기 이슬람의 전통 음식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직접 해준 거를 즉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로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로티도 이제 다양한 로티가 있고요. 여기는 로컬 로티인데 안에 이제 코코넛이 있대요. 예, 그래서 커리랑 해서 찍어 먹으시면 됩니다. 로티는 커리랑 같이 찍어 먹으시면 됩니다. 이제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있고요. 여기 베지테리언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정통 쌀밥에다가 코코넛을 얹어서 이렇게 식사를 걸었는데 이렇게 달 수 있고요. 또 중국분들을 위해서 면. 면도 종류가 많아요. 면은 다 여기 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류라서 방금 본 빵. 그리고 여기 전통 쌀 위에다가 얹은 코코넛을 얹은 밥, 그리고 로티 두 종류. 이쪽 로티는 안에 코코넛이 있고요. 그래서 로티는 커리랑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여행이죠. 신나는 건데요. 와, 맛있어요. 안에 코코넛 있고, 약간 달짝지근한데, 맛있네요. 보통 로티랑 틀려요. 아까 그리고 입을 입은 이 찹쌀 같아요. 옛날 노동자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네요. 찹쌀이에요. 스티키에요. 오늘 많은 걸 배우는데요. 그래서 로티 차량을 먹으면 음료로는 그 인디아 음식에 이제 테타리를 같이 마셔야 한다 하네요. 긴 주전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다양한 또, 말레이시아는 또 인도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인도 음식도 또 즐길 수 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간단한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되게 밖을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할 수가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건 꼭 다 있는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이슬람 호텔은 수영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분. 여기는 여성분만이 올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바다가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놀이 볼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선셋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요트라든지.
참고하시 바래요. 순례로 이슬람은 호텔은 남녀가 좀 수영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녀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뭐 가족분들이나 아까 보여드린 거 여성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예, 여기 가장 특징인 수영장은 갈라놓는다. 근데 가족이나 뭐 애인 외국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맨 위층부터요. 이렇게 아래로 여기 이제 쿠아타운에 있습니다. 쿠아타운이 있고요. 랑카에 이제 두 개의 도시가 있는, 도시가 있는데, 판타이치는 쿠아타운. 쿠아타운은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차분한 분위기에 번화합니다. 그래서 와보신 분들은 이 쿠아타운 쪽에 숙소를 많이 정하십니다. 오, 예. Great. Good idea.